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굳었던 표정이 선거 직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경기지사를 괴롭혔던 이 각종 의혹과 추문에 대해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검사를 사칭했으며 개발업적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법원이 모두 무죄로 판결한 겁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는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셈일 텐데요. 첫 소식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옅은 미소를 띤 채 법정 밖으로 나섭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먼저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입원 절차가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고 한 발언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해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수준이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경기 성남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익을 부풀렸다는 혐의 역시 이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재판의 1심은 6달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석 달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된 만큼 이 지사의 최종 운명은 오는 11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밝은 표정으로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서 큰 길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다분히 차기 대권을 의식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놓고는 시민들과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이은우 기자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먼 길을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지사의 지지자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필 규정, 예, 그리고 화이팅! 하지만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형을 강제 입원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인해서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저는. 이 지사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상대를 친문재인 대통령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며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직후 곧바로 판결을 존중하며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이 점입 가격인데요. 검찰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100분간의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곡히 호소드리고자 경찰의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주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검찰이 통제하도록 한 법안은 위험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 총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자 사후 약방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의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위험성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이메일로 제시한 보안책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검찰의 정치 중립성 논란을 지적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흔들며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어디서 흔드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문 총장에게 힘을 싣는 검사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정부까지 언급됐는데요.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응 어땠을까요? 일단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검찰을 자극하지 않고 이 이슈를 키우지도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박민우 기자입니다. 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어떤 당사자이고 맞아 이제는 셀프 개혁으로서는 안 된다.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했던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공식 문제 제기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6일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던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도 반응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대응을 자제했지만 할 말은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그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정보력과 수사력을 독점한 괴물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전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기 2년을 꼬박 채웠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선거 전략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관행이었다며 친정인 경찰과 자기 방어에 나섰지만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관여 정도가 적다며 기각했습니다.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관행을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겁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도 경찰이 정보력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게 되는 데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직 정보경찰 사이에서는 정치질하는 경찰로 비춰지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은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곳인 경찰청 정보국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본업인 범죄 첩보 생산은 1.3%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앞두고 경찰의 권한 분산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한편 검찰 간부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현직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상대로 칼과 방패를 나눠진 모양입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지난해 풍로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 당시 풍로 전후로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를 당했다며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직무 유기 혐의를,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서 검사는 미투 풍로 전 안전국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당시 검찰과장에게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투 풍로 직후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서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했지만 징계 없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총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 갈등 구도 속에서 검찰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신의 사임안을 병상에서 결재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참 묘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놓고 신경전까지 벌였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원내대표의 사법개혁특위 사임안을 병상에서 결재한 지 21일 만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사과부터 했지만 제가 병원에 가서 결국 좀 못살게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잘 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잘 알지. 곧바로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압박하는 듯한 말을 꺼냅니다. 평소에 그 합의의 정치를 늘 호실껏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잘 이끌어 주시라 생각하고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선 새누리당에서 한솥밥 먹던 인연을 강조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겐 형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맥주 잘 사주는 우리 형님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동섭 의원을 원내 수석부대표에 임명하며 안철수계와의 결속을 강화한 오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와도 40분간 면담했지만 손 대표 퇴지 문제를 두고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다 헤어졌습니다. 손학규가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당은 뭐 이게 혼자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 대표가 측근 임재훈, 최이배 의원을 당연직 최고위원인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협상 파트너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대하는 태도, 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극우 정치 선동거로 비판을 하다가 이제는 밥도 같이 먹는 사이가 됐는데요. 국회 정상화를 원하기 때문일 텐데 자유한국당은 생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보도에 강지혜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마저 구구 정치를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어서 자유한국당의 극우적 경향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출마 선언 때 극우정치 선동가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질타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당일 정견 발표에서 달라지겠다고 선언합니다. 보십시오. 머리부터 바꿨습니다. 발끝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당선된 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자제합니다. 나경원 대표가 달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협상해야 되는데 참 난처하네요. 대답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달라진 태도에 자유한국당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뭐 제가 얘기했던 게 사과와 원천무효 철회 아닙니까? 그래서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이 아닌 청와대가 변해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생각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얼마나 더 거친 말을 해야 끝이 날까요? 어제 사이코패스와 단두대란 말까지 등장한 정치권, 너무하다 뭐 이렇게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제1야당의 원내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을 한센병에 빗대 구설에 올랐습니다. 더 꼬일 것도 없는 정치권에 막말 싸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노동민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의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인 김연아 의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한센병에 빗댔습니다.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본인만 좋다고 하지 않냐.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면 한센병이다.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격인 셈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치 지도자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이코패스하고 대비하는 비유를 했을 뿐이에요. 논란이 불거졌지만 부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비유로서 할 수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여당은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격을 갖춘 언어를 기대하기는 영영 틀린 것 같습니다. 거친 말로 꼬인 정국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했는데 김포시 범죄예방위원까지 지낸 사람이라 더욱 충격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출동지령을 받고 신고지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119 안전센터에 아내가 숨을 안 쉰다며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4시 55분쯤. 신고자는 김포시의회 전 의장을 지낸 유승현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자기 집 주방에서 아내 53살 김모 씨를 폭행한 뒤 김 씨가 쓰러지자 신고를 한 겁니다. 유 전 의장이 폭행을 저지른 김포시 자택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폭행을 당한 아내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김 씨의 팔다리에는 멍과 긁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 주방에서 폭행에 쓰인 걸로 보이는 골프채도 발견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폭행을 하게 됐다.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 전 의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김포시 부대표를 지냈고 지난 2013년엔 법무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5년 1월에는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사건을 두고 폭력에는 정당성은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고 유 전 의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의붓 아빠가 여중생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숨긴 사건 기억하십니까? 친엄마까지 결국 구속됐는데요. 친딸을 살해하는 데 동참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 건물을 나섭니다. 숨진 채 저수지에서 발견된 여중생의 친엄마 유모 씨입니다.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다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여중생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수면 유두제 성분이 검출된 게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수사 결과 친엄마가 범행 이틀 전 한 병원에서 해당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울증 현재 있다면서 우리 이제 우리 친구가 조유수인데 그러니까 절대 약을 안 먹겠어. 경찰은 친엄마가 음료수에 수면 유두제를 섞은 뒤 딸에게 마시게 했지만 딸이 잠들지 않자 의붓 아빠에게 살해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딸의 시신이 떠오르자 다시 가라앉히려 구물을 사는 듯 시신 유기를 도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친엄마 유 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친엄마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면 유두제 사용했지 맞나요? 법원은 유 씨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태운 차량이면 각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 빨간 신호를 보고도 내달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축구교실 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최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차량이 도로 옆 화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출동한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고 뒤쪽 지붕이 반쯤 내려앉았습니다. 이 차에는 사설 축구 교실에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집에 가기 위해 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축구 교실에서 일하는 24살 김모 씨가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빨강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고 다른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어린이 2명이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초등학생 3명과 다른 승합차 운전자, 인도에서 길을 건너던 대학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초등학생들을 태운 승합차는 이곳 교차로에서 다른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합차는 신호등이 있는 전봇대 기둥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아프다고 계속 소리 지르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놓여있고 절단해갖고 빼고. 경찰은 김 씨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진술했지만 관련 영상 분석을 통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NRA 뉴스 최수연입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컸는데요. 2013년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 사건 이후 이른바 세림이법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운전자 외에도 보호자가 탑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띠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 차량은 이 세림이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박건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고 당시 축구교실 승합차에는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아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봤을 때는 안전벨트를 했으면 이렇게 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운전자분만 계시고 다른 교사분도 없었어요.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만 제대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인솔자도 없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학원과 보육, 체육시설 등의 경우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과 함께 인솔자 탑승과 안전띠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축구교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뭐 수영장, 체육조장업, 체력 관련 작업 이런 식으로 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고 체육시설 대상은 아니세요. 실제 이 축구교실의 사업자 등록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돼 있습니다. 또 승합차의 색깔도 일반적인 통학차량과 같은 노란색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통학차량을 중고로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작년 말에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에게 막말을 하고 동전을 던졌던 이른바 동전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툼 직후에 택시기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는데요. 피의자가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유족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해 12월 7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동전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심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유가족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1시간 30여 분 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나온 뒤에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과 다툰 뒤 심근경색 증세로 사망한 택시기사의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건 발생 뒤 5개월이 넘도록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 먹었으면 제 연락처 알 수 있었겠죠. 아무튼 차고 받으시는 형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사흘 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전을 던진 행위나 막말이 택시기사의 사망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봤지만 폐륜적 범죄라는 겁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건설 현장 앞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소음을 재보니 공연장 수준인 100dB를 넘어섭니다. 장성곡을 튼 이들은 민주연합 건설노조 간부인 60살 최모 씨 등 3명. 자신들이 속한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한 달 동안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현행법상 학교나 주택가 주변에서 시위를 할 경우 65dB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6시간씩 음악을 틀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공황장애까지도 생각이 굉장히 힘들어요. 인근 주민들도 소음 탓에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시에서 3시 사이가 낮잠 시간인데 시간에 이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지를 못해요. 아예 창문을 열지를 못했었거든요. 이곳은 또 다른 건설 현장입니다.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모를 벗는 모습을 촬영한 뒤 이것을 고용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만 안 사진 찍어도 되고, 저기에 저 막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사진 찍어도 되고, 고발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들 횡포에 못 이긴 한 업체는 노조원 2명을 고용하고 노조비 명목으로 매달 1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부당한 고용 요구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 결정이 됩니다. 김철웅 기자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준전 씨를 이제서야 알긴 안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단계에선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선 윤중천 씨를 알지만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윤 씨를 모른다는 주장을 계속했다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A4 용지에 자필로 써온 최후 진술을 30분 동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장 동영상 의혹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좀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청살 없는 감옥이나 이런 곳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서 1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법리적으로 무리하게 구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별장 동영상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크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엔 성폭행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에게서 김 전 차관이 여성을 붙여달라며 사실상 성접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접대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더우셨죠? 서울의 낮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른 더위에 갑자기 바빠진 곳이 있는데요. 얼음 공장에 이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달 차량이 좁은 시장 골목골목을 바쁘게 오갑니다. 수산물 점포에 얼음을 배달하는 차량.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얼음 수요가 한여름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5kg짜리 얼음 포대입니다. 얼음이 녹지 않도록 30분 안에 모든 배달을 마쳐야 합니다.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아주 지금부터 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식용 얼음을 생산하는 다른 공장도 예년보다 한 달 빨리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생산 목표도 지난해보다 20톤가량 늘려잡았습니다. 반팔과 반바지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오늘, 수도권에선 미세먼지까지 나빠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거의 한여름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많이 덥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심해서 밖에 돌아다니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서울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더운 30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론 경기 안성이 32.7도로 가장 높았고
전북 익산 32.4도 등 상당수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에 시원한 냉면 생각이 나죠. 오늘 점심시간에도 냉면집마다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냉면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평양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한식집입니다. 점심시간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팔리는 냉면 한 그릇 가격은 14,000원. 성수기를 앞두고 오른 가격에 손님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원래 그거보다 더 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랜만에 왔거든요. 처음에 올 때는 5천인가 6천원 했어요. 근데 지금 14,000원 하는데 고기 먹는 것은 약간 조금 부담은 가요. 서울 도심에 있는 다른 냉면집도 약속이나 한 듯 12,000원으로 1,000원 올렸습니다. 메밀 100%를 사용한다는 또 다른 곳의 순면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식당들은 인건비와 식자재 값이 오른 것을 냉면값 인상의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배짱 영업도 눈에 띕니다. 냉면은 김밥과 자장면, 칼국수 등 8개의 외식 품목 중에서도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올랐던 품목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름 성수기마다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북한은 제재와 가뭄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평양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곳곳이 화려하게 빛나고 백화점과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에스컬레이터부터 꽉 찬 사람들. 지난달 문을 연 평양의 대성 백화점입니다. 최신식 평면 TV부터 해외 명품 브랜드까지 쇼핑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평양의 한 수족관에서는 서양 애니메이션 음악에 맞춰 돌고래 대신 인어공주가 쇼를 합니다. 회전 초밥집도 생겨났고 유람선 레스토랑도 영업을 시작하는 등 식당마다 문전성시입니다. 식당배 대동강호가 운항을 시작해서 대동강의 봄 풍경을 도기치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창전거리는 화려한 야경을 뽐냅니다. 하지만 평양 밖은 딴 세상입니다. 수확해야 할 밭은 바짝 말랐고 관계용수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 지속되는 가물 현상으로 밀 포리잎이 마르고 강릉이 포기가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37년 만에 최저 강수량으로 인구의 4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내기 전투에 강제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곡 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말리마 속도를 창조해갈 일념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의호식하는 평양의 특권층과 식량 생산에 동원되는 굶주린 주민들, 북한의 두 얼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엽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한은 다음 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직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폭탄을 안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세계 5G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건데 미중 무역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으로 향하는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화웨이 창업주의 딸인 멍부 회장은 불법 거래 혐의로 6개월째 캐나다에 억류 중입니다. 그는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We have maintained that her U.S. ordered arrest was an unlawful abuse of process, one guided by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tactics, not by the rule of law. 경영진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계열사들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에 이어 미국의 민간기업들까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Secure 5G networks will absolutely be a vital link to America's prosperit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The race to 5G is a race America must win.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 제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화웨이 역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 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자국에서 잇따라 초대형 국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해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제 열린 한 행사에는 한류 스타 B가 등장하면서 한류 금지령이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화려한 폭죽과 환호성으로 아시아 문명대화대회의 축하 공연이 시작됩니다. 3만 관중의 열기가 달아오를 즈음 타미시 싱가포르 가수 린준지의 한국 영신 레인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도 참석한 행사에 한류 스타 B가 무대에 오른 겁니다. 한류 연예인이 중국 공식 행사에 참가한 건 3년 전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일각에선 한류 금지령이 풀리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중국몽을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은 최근 연달아 국제 행사를 열며 미국에 함께 맞설 우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执意改造甚至取代其他文明在认识上是愚蠢的在做法上是灾难性 아시아 문명이라는 이념을 통해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보다 우선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문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명분 뒤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수감하는 소년원이 교환은커녕 성범죄만 빈번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출소 후에 정부에서 일정 기간 범죄 예방을 지도하지만 관리가 허술해서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 소년원을 나온 김모 군. 1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야간 외출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외출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전화 한 통 오면은 제가 어디에 있든 이런 공포 와가지고 잠깐 받고 들어가도 믿어주시니까 넘어갔죠. 보호관찰관의 지도는 형식적 전화통화에 그쳐 사실상 생존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밤에 저희가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그걸 통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때문에 소년원 동기 4명 중 절반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뭐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 받지 못했고 소년원 들어가기 전이나 후나 똑같았으니까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친구. 지난 3년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은 12%, 성인 출소자의 2배가 넘습니다. 강력 사건 등으로 소년원 생활을 하고 나온 뒤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은 청소년은 매년 20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구름으로 이렇게 가끔 도망간 애들 있죠. 연락이 안 되고 사건 사고로 이렇게 개연성이 높으니까요. 보호관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청소년 수는 134명입니다. OECD 주요 국가 수준인 40만 명 안팎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더 비싼 백신을 팔려고 이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백신 공급을 중단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볼모로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이 업체에 대해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남준 기자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생후 4주 안에 반드시 맞아야 하는 백신 BCG. 주사로 놓는 방식과 9개 작은 침을 도장처럼 찍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사형 BCG는 정부가 지원해 무료지만
도장형 BCG는 7만 원 선으로 비쌉니다. 하지만 흉터가 덜 남기 때문에 도장형을 선택하는 비율도 절반 정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두 업체가 백신을 수입 판매해왔는데 한 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판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업체인 한국백신이 2016년부터 독점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백신은 2017년 주사형 BCG 수입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싼 도장형 BCG를 더 팔기 위해 일부러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네가 이 피내용 공급을 중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 경피용 BCG 백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의도. 보건당국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대체 판매선을 찾지 못해 예산 140억 원까지 들여 도장형 BCG 무료 접종을 임시 지원했습니다. 애들한테 직접적인 건데 건강을 무기로 해서 그런 이익을 본다는 거는 정말 화가 나게. 공정위는 한국 백신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없지만 그룹 퀸을 곧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퀸이 첫 단독 내한 공연을 확정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그룹 퀸과 퀸의 리드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올해 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 주연상 등 4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고 세계적으로 제작비의 17배, 9조 원의 흥행 수익을 거뒀습니다. 한국에서는 퀸의 본고장 영국보다 더 많이 벌어갔을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영화관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단복 관람도 유행하면서 역대 음악 영화 중 가장 많은 994만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퀸이 내한 공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단독 공연은 1971년 퀸 결성 이후 처음입니다. 퀸은 내년 1월 고척 스카이돔에서 팬들을 만날 예정. 퀸의 오리지널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 그리고 2012년부터 프레디 머큐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보컬리스트 아담 램버트가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동료 선수 존 델리에게 일침을 놨습니다. 걷지 않고 전동 카트를 타고 코스를 이동하겠다고 해설하는데요. 우즈는 오늘 밤 PGA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대회 2연승에 도전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옷을 벗고 입에는 담배를 문 채 맨발로 골프를 칩니다. 경기 도중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해 늘 문제거리를 만든 골프계의 악동 존 델리입니다. Would you be a golf star or a rock star? Golf. It'd be fun for a while to be a rock star, but I love golf too much. 오늘 밤 개막하는 PGA 챔피언십에서 전동 카트를 타고 출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으니 카트를 타고 코스를 이동하겠다고 요청한 건데 PGA 측이 이를 수락한 겁니다. 그러자 한때 극심한 무릎 부상으로 고생했던 타이거 우즈가 발끈했습니다. As far as JD taking a cart, well, I walked with a broken leg, so. 물론 존 델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이야 부러지면 고칠 수 있지만 관절염은 매우 고통스럽다고 받아쳤습니다. 델리와의 설전으로 화제를 모은 우즈에겐 이번 PGA 챔피언십은 특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할 경우 지난번 마스터스 우승에 이어 메이저 대회 2연승을 달성하고 6년여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우즈가 또 한편의 드라마를 쓸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더위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숨쉬기 답답하셨죠? 오늘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30도, 경북 의성은 31.5도 등으로 한여름을 방불케 했는데요. 내일도 덥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행히 대기질은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데요. 오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어서 외출 전에는 대기질 상황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구름 없이 맑고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 많은 곳에는 200mm 이상, 전남 해안에는 20에서 60mm, 제주 남부 지역에는 150mm 이상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29도, 대구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를 식혀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